여기서 수진 씨 얘기가 왜 나와? 아니, 난 요새 형이 수진 씨하고 좀 친한 것 같아서. 친하긴 아니야? 무슨.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보는 거지. 가끔 애들도 맡기고. 애들은 왜 봐줘? 봐줄 수도 있지. 형이 보모야? 해림이 애들이잖아. 애들이 엄마도 없이 안 됐잖아. 그뿐이야? 그럼 그것뿐이지. 못. 너도 가끔 나보고 애 봐주라고 그랬잖아. 웃기는 자식이네, 정말. 하긴 뭐 수진 씨가 형 스타일도 아니고 여자가 너무 깡깡대고 너무 똑똑하고 딱 부러져가지고 형이 매력이 없을 만도 해. 아 무슨 말좀 해봐. 아유, 그냥 빨리 올라가. 왜안 올라오고 자꾸 사람 귀찮게 하냐? 아니 난 형이 그 가정생하고 좀 빨랑 만나서 좀 잘해보라고. 아, 알았다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우님은 아우님 일이나 잘하셔요. 아, 나 참, 나. 그러면 내가 형 엄마한테 형이 그 가정생하고 결혼한다고 그랬다고 말해줄까? 응? 어? 가족들한테도 다 알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떡도 돌리고 앞집 수지 씨한테 통보도 하고. 안 올라갈래? 알았어. 안 올라가? 알았어. 올라간다고. 으이씨. 아, 참나 웃기는 녀석이네. 쟤는 왜 저럴까, 저거? 평생을 같이 살아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 참나, 정말. 좋은 아침. 어린이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목이 많이 아프다고 하네요. 잠깐만 앉아서 기다리시겠어요? 네. 이수영 어린이 주사 있어요. 자, 아.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아. 이제 그만하지. 이제 그만하라고. 죽을래? 언제까지 말 안 할 건데? 오늘 며칠째야, 어? 그러지 말고, 밥 먹자. 점심 같이 먹자고. 내가 나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응? 아이, 좀, 그렇게 좀 보지 말고, 좀. 전 점심 싸왔어요. 선생님 댁에 가서 드세요. 이봐, 김강! 김강! 진짜 이렇게 할래?
받았어요? 왜 전화 안 받았어요? 그 일 때문에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 그래요, 선풍 씨? 이건 좀 놓고 얘기해서 좀 해주시죠. 따라와요. 얘기 좀 합시다. 왜 그래요? 사랑 긴장되기. 선풍 씨 부모님이 많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 뭐 부모님들은 원래 그러시잖아요. 나도 솔직히 엄마 아빠한테 많이 혼났어요. 하지만 뭐 어때요? 사귀는 사람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모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다정하게 잘 지내자 이거죠. 왜 그렇게 보세요 또? 사람 긴장되게. 에이, 그러지 마요. 네? 은지 씨는 나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긴요. 좋아하죠. 얼마나? 이만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하긴요. 앞으로 이렇게 쭉 보고 싶을 때 보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같이 영화 보고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그러는 거죠 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어딨어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지. 은지 씨, 그날 이후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남녀는 만나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그렇게 만나다가 헤어지거나 아님 결혼하거나. 그래서 말인데요. 난요,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이라서 한 여자를 만나면 계속 좋아해야지 만나다가 그만두고 딴짓은 못해요. 그리고 한때 즐기자고 여자랑 아무 대책 없이 그러는 것도 싫고요. 은지 씨도 내가 한때 즐기려고 만난 남자는 아니잖아요.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서 말인데요. 난요,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랑 오래 갔으면 좋겠고 어떤 식으로도 책임을 졌으면 해요. 책임을 지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웃고 즐기고 영화 보고 입 맞추고 이런 짓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 돌리지 말고 정확하게 요점을 말씀하시죠, 송선풍 기자님. 그러니까 은지 씨가 만약 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나와 뜻이 비슷하다면 앞으로 계속 만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은지 씨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아직 서로 멀리 온 거 아니니까 이쯤에서 돌아가자 이 말씀이에요? 그게 은지 씨를 위해서 더 좋아요. 뭐가 어쩌고 어째요? 은지 씨는 공인이고 나이도 나보다 10살이나 어리고 그리고 아버님 친구분 딸이고 직장 상사 따님이에요. 그리고